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혼공지기 허준석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나와있죠, 그죠? I, myself, did it.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게 노래 보면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옛날에 한때 유명했었죠, 그죠? 브레타니 숲이 없다. 브레타니 숲이 없어. 라고 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돌이었죠. 아, 그 친구가요. Oops, I did it again. 아, Oops, I did it again. 해가지고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엄청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I did it. I did it. 이렇게 되죠. 그죠? I did it 이란 말을 이제 문장을 그대로 적어보니까 I did it 있고 뒤에 이제 again 이란 말을 빼겠습니다. I did it. I did it. 내가 그것을 했다. 이 말을 이제 말하면 오! 내가 해냈어! 예! Yeah.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I did it. I did it.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했다고, 내 자신 했다고, 준석이 했다고요. 뭐 이거 외국 보면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퉁퉁, 내가 이제 강하다. Hard, 강하다 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걸 해냈다, 내 자신이 해냈다라고 이제 강조할 때는 요 사이에다가 myself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I myself did i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여기죠. I myself did it. 요거는 원래 I did it. 내가 했다고요. 여기서 I myself did it. 준석이 했다고요. 어? 제 스스로 했다고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표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름이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름이. 그죠? 보통 이제 셀프 붙인 걸 이제 제귀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셀프 붙는 거 혹은 이제 셀브스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쉬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 대명사로 자신 스스로를 의미한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치, 악법부터 법이다. 네. 또,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잖아요. 이때 너 자신이라고 할 때 그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너 자신 혹은 아까 말했다시피 준석이가 스스로 해냈다. 스스로라는 의미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소크라테스는 영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사크라테스. 사크라테스. 대박은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아세요? 우리말도 발음이 어렵네. 아리스토텔레스. 일곱자. 이 영어에서 원세스 읽을 때는 에리스토로. 에리스토로이라고 합니다. 에리스토로. 발음이 좀 많이 다르죠? 자, 여하튼 셀프가 붙은 누구 자신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할 때는 이제 myself 해가지고 여기서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그것을 했다고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는 사랑한다. 그 자신. 그 자신은 누구예요? 준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인 겁니다. I, myself 역시 누구예요? 같은 인물이죠. 나가 나를 스스로. 준도 준 자신을, 그 자신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프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어떨 때는 셀브즈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준이나 힘이라든지 마이 같은 경우는 한 명이죠. 그죠? 단수예요. 자, 근데 여러 명일 때 가령 them 그들이잖아요. 여러 명일 때는 셀프 붙이면 안 되죠. 복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수인데 우리 그때 F라는 거는 침이 튄다고 했죠. 발음이 푸스 이렇게 되면 그래서 F를 제일 그래도 근사하면 근사치 비슷한 발음 D로 바꾸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서 themselves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selves가 붙는 경우에는 앞에 이제 보통 복수가 있는 경우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은 거다. 그래서 selves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이죠. 자신 스스로라는 의미 갖고 있고 보통 같은 사람을 말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일 때 이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가령 어떨 때 이렇게 그냥 힘든 경우 있어요. 준은 사랑한다. 그를. 이때 그는 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준의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인데 himself가 돼 있으면 100%입니다. 100%.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거. 같은 사람. 아시겠죠?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복수라든지. 출발! 자, 됐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사실 몇 번 읽어보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I일 때는 내 자신은 myself. 따라해보세요. myself. 너일 때는 yourself. 너 자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He, she, it 같은 경우에는 따라해보세요. himself. 다시요. himself. 그 다음 herself. herself.
itself. 좋아요. 위, 여기서부터 이제 복수적이죠. 여기 분기점. 위에는 이제 단수였고요. 아래는 이제 뭡니까? 복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selves. selves. selves 오죠. 우리는 같은 경우는 따라해보세요. ourselves. ourselves 아닙니다. ourselves로 정해졌어요. ourselves. 우리 자신들. 그 다음에 yourselves. 따라해보세요. yourselves. 선생님 헷갈려요. 요거는 문맥상 해석했을 때 너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너희들은 이란 뜻이죠. 너희들 자신들 할 때는 너희들 자신 할 때는 selves 해줘야겠죠. 요 두 개는 해석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조심하세요. they 그들은이니까 themselves. 다시 themselv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 여러 번 화면을 정지하고 한번 같이 좀 전에 했던 거 따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selfs라는 말을 self, selfs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일단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게 이제 구분을 사실 저는 별로 안 시키고 싶은데 이게 또 시험이라는 데서 다뤄요. 한 번씩 평가해서. 재기용법이 있습니다. 재기용법. 주어에 나왔던 사람과 같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즉, 을을 자리에 self나 selves가 쓰였을 때입니다. 끝. 오케이. 보세요. He, 그는 죽였다. 그 자신을. 어우, 끔찍해.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니까 자살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끔찍해요. 생명은 제일 소중한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문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확실하게 느낌 알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썼는데. 부정적이지만 같은 인물이죠. 그죠? 자, 그다음 Amanda loves herself. 아만다는 사랑한다. 그녀 자신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을을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근데 she loves her 됐죠. 그죠? 그녀는 그녀를 사랑한다. 자, 이거는 O냐 X냐?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죠. 그죠?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죠. 어떨 때 이 두 개가 다른 사람이라면 요거는 괜찮죠. O죠. O. 다른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 붙여야 됩니까? herself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self를 붙여줘야 된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을을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만약 얘네들을 문장에서 이렇게 빼버렸다. 그럼 어때요? 본래 의미를 전혀 살릴 수가 없죠. 그는 죽였다. 누굴 죽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죠. 아만다는 사랑한다. 누굴 사랑하는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생략이 안 된다. 생략 불가능. 생략을 했을 때는 의미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기용법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재기 대명사인데 재기용법이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생략이 안 된다. 요렇게 알아두셔도 좋고 방금 요렇게 했던 것처럼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은 아까 제가 노래 I did it처럼 I did it again처럼 그거보다 더 살리고 싶을 때 myself 내 스스로 그걸 해냈다고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말 바로 뒤에 이렇게 받쳐주거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혹은 문장 맨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했다. 우리 숙제를 우리 자신이 해냈다. 대견스럽다 이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빼볼게요. 을을 자리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죠. 을을 자리 아닙니다. 을을 자리 아니죠. 그것을 숙제를 이미 차지했죠.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와 있는데 보니까 어때? 지워도 내가 그것을 해냈다. 그리고 어때? 우리가 숙제를 해냈다. 의미가 그죠? 살아있죠. 살아있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의미가 심대한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용법은 생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아까 그 예문이나 섞어가지고 보통 사지선다, 오지선다 내고는 이게 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것은 그죠? 해석을 해봐도 되고 그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건 생략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생략해도 되니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용법적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목적어 자리였는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장 내에서 생략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유의 뜻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면 안 되고요. 하면 안 되고 절대란 절대. 자,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 읽어줘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By oneself. By oneself. 혼자서란 뜻입니다. 가령 나 혼자서 하게 되면 by myself.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죠. 그죠?
All by mysel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All by myself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뭐 오빠 만세로 들린다. 오빠 만세 막 들린다. 했던 이는 개그가 있었어요. 개그. 뭐 지금은 개그인데도 안 웃겨요. 이상하게. 그래서 by myself 나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for oneself 따라해보세요. for oneself 스스로 혼자임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구분이 안될것 같지만 이제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스스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of oneself 저절로 여러 번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enjoy oneself 즐기다 이렇게 되고요. help oneself to 무엇을 마음껏 즐기다. 단어가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뒤에 이제 음식 이런 거 있죠. 요거 마음껏 드세요 할때 많이 씁니다. help yourself to this hamburger. 햄버거 마음껏 드세요. 뭐 이런 거. Behave yourself.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이것도 역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 거고요. Make oneself at home. 너 자신을, yourself면 집처럼 만들어라. 그러니까 좀 집처럼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한밤중에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편하게 있어. 어, 편하게 있어. 어, 괜찮아. 새벽 3시 들어와가지고 준석이가, 해장국 먹고 싶대.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막 싸우는 거. 편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죠. 네, 돌아왔습니다. 자, 밑줄 친 제기 대명사의 관용적 용법을 표현을 참고해서 우리말로 써가시오. 방금 좀 전에 했던 거죠, 그죠? 그녀가 그것을 해냈다. By herself. By myself, 나 혼자서 했으니까 by herself는 그녀 혼자서, 그죠? 혼자 힘으로 해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 enjoyed ourselves at the party 됐죠? Enjoy, 즐기는 거 아닙니까? Yeah!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즐겼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그냥 즐겼다라는 관용용법입니다. 우리는 즐겼다 어디서? 파티에서. 그 파티에서 막 즐겼다는 겁니다. 파티에서 즐겼다. 자, 다음에 3번에 behave oneself. 행동을 바르게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should 요거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너는 해야 된다.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행동을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앞에 박스 다시 돌아가서 영상 몇분 보면서 계속 한번 듣고 소리 내 보세요. 제기 대명사를 고치고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시오. 즉 제기 용법인지 그건 관용적인 건지, 이두 개는 생략이 안 되죠? 그리고 강조용법인지, 얘는 생략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제기랑 강조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관용까지 같이 보는 거죠. 주는 살고 있습니다. By, 뭐로 고쳐야 돼요? 제기 대명사를 일단 고치면, himself. By oneself. 혼자서라는 뜻의 관용용법이죠. 생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주는 혼자서 살고 있다. 독거 청년. Susan. 그 다음에 her 돼 있고 never 돼 있죠. 요거 일단은 herself. Susan 그녀 자신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 피자. 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녀 자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빼도 Susan은 절대 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말 되죠, 그죠? 생략이 가능하고 강조용법이 됩니다. 자, 3번. The door suddenly opened of i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it을 고치면 itself. 그래서 of oneself 저절로란 뜻이라고 있습니다. 저절로 문이 갑자기 열렸다. 저절로 이런 것들은 관용적 용법이니까 생략이 안 됩니다. They started to believe them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일단 요거를 themselves 바꿔보겠습니다. 여러 명이니까. F를 B로 바꾸고 yes. 그들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을 이란 말은 뭐가 됩니까? 을을 자리니까 목적어죠, 그죠? 목적어 자리니까 일단 제기용법이다. 생략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You can study English by you 이렇게 됐죠, 그죠? 요거는 이제 답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너가 될 때랑 너희들 될때 다르죠, 그렇죠? 너가 될 때는 yourself가 되고
그 다음에 너네들 자신들 이렇게 여러 명이 되면 yourselves 이렇게 되죠. By oneself 혼자서니까 그렇죠. 생략이 되지 않죠. 왜? 관용적인 용법 외워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이 되면 안 된다. By만 있으면 무슨 뜻이야? 뜻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활용해 보죠. 이 불고기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불고기. 이 촬영하시는 감독님도 굉장히 훈남이신데 훈남일 뿐만 아니라 고기를 정말 미트 파이터 고기 파이터 고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이 불고기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Please 돼 있고요. 뭐뭐 하세요 바로 동사가 오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음식 help oneself 당신 마음껏 드세요. 보통은 yourself 이렇게 씁니다. Help yourself to까지라고 했죠. This 불고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불고기 마음껏 드세요. 고기 뷔페.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전생에 그 백정이었던 백정 3인방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오면 난리 납니다. 고깃집에서. 씨름 선수보다 더 무섭다. 와 고기를 회처럼 먹더라고. 회처럼. 미리 다 구워지기 전에. 무서운 녀석들이 아주 그냥. 아. 그들은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있었다. 편안하게 있다. Make oneself at home이라고 했습니다. 집처럼 있다. 그들이니까 그들 themselves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made themselves at home under the tree 됐죠. 나무 아래서 집처럼 했다. 편하게 있었다. 편하게 있어 이랬다는 거죠. 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렸다. She painted 다음에 그녀 자신을 돼 있으니까 herself 둘은 같은 인물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생각돼요? 안 되죠. 왜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을을 자리에 있는 거는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렸다. 뭐를. 그죠? 원래 거랑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다. 이런 건 무슨 용법? 제기용법. 이름을 그대로 따왔잖아요.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 그래서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자,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정답 잘 보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 3, here we go. 다시 같이 시작. I, myself, did it.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도 한강 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